경작군은 상업지역의 비중이 낮고 노후주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사가 많은 지형으로 도로망 형성이 불규칙하여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여의도, 용산, 서초구와 인접한 강남 생활권이자 서울 중심권 한강변인 동작구는 최근 대장아파트 아크로리버와 임 30평형이 상승장에서 25억을 기록하며 상급지로 진입한 지역입니다. 동작구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2022년 이후 흑성뉴타운 등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인구는 38만 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동작구의 입주예정 물량은 364세대로 공급 리스크가 낮은 편이며 대규모 초고가 아파트가 공급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보람의 공원, 까치산 공원 등 녹지 비중이 높은 편이고 중앙대와 숭실대 등 대학교 상권과 대학병원이 있어 우수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작구의 개발 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2025년 완공 예정인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은 구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개발 사업에는 총 1,883억이 투자되며 기존 노량진동 구청사를 상도이동 장승배기역 인근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해당 구역에는 동작구의회, 안전센터, 동작문화복지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며 각종 생활, 문화시설로 주민들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 상인들과 수협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협은 2004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정책을 결정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전하면 48,233제곱미터 부지의 리조트를 세울 계획입니다. 2020년 수협 측과 동작구청 측에서 강제 집행하여 결국 50년 된 옛 시장 건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사라진 시장터에는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축구장과 야구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복합테마파크 52층 호텔과 쇼핑몰,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갖춘 리조트를 짓는 프로젝트로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 사업엔 약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들섬 개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틀어지고 접근하기 불편해 활용도가 낮았던 노들섬이 예술과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들섬을 대규모 수상 예술 무대와 노을 전망대 등을 갖춘 서울 관광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스페인 건축가 위르겐 마이어는 워터타워, 스케이트파크 등이 포함된 노들 예술섬을 제안하였고 이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가들이 디자인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노들섬 디자인 공모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수상예술무대, 전망대 보행교 등 국내외 7개 팀 혁신 디자인을 선보이며 K-POP 공연 등 예술 문화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동작구 재개발 재건축. 동작구는 사업성이 높아 재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 자치구 중 하나인데요. 현재 흑석, 노량진 뉴타운이 진행 중이며 봉천동, 상도동 재개발 등 동작구 전체적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상도 14구역, 노량진 모아타운 3차, 노량진 본동 재개발, 신속통합 흑석 11구역 등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동작구에는 봉천동, 상도동, 신대방동 등 재개발 조건이 충족되는 구역이 많고 사업성이 높아 앞으로 모아주택, 역세권 시프트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작구 역세권 개발 사업. 2023년 신대방 삼거리역 북측 지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동작구형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요. 신대방 삼거리역 북측 역세권 14,557제곱미터 부지의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및 근린 상업 지역으로 상향되고 지하 5층부터 지상 29층의 3개동으로 계획된 공동주택 596세대가 포함된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또한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원 녹지, 보육시설 등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충되고 신대방 3거리역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5개 동, 지하 9층부터 지상 29층 최고 높이 100m 규모의 4당역 복합환승센터도 개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SH가 사업을 맡아 단독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서울 내 대중교통 이용량 최고 수준인 사당역을 비롯한 인근 버스 정류장 이용객들의 편의는 물론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동작구 사당역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교통 호재. 동작구의 지하철은 5개 노선으로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일자리 공급 지역의 2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2년 신림선과 난곡선 경전철 개통으로 교통 조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교통망 개선을 통한 지역 연계 개발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동작구 교통 호재는 경전철 서부선 개발 호재를 들 수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된 경전철 노선으로 새전력부터 관악산역까지 이어지며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수과천간 복합터널이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량 때문에 정체가 심한 동작대로의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